계속된 급락장 속에서도 투자자들의 대규모 펀드 환매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산 운용사들 역시 서둘러 손절에 나서기보다는 시장을 지켜보는 쪽을 택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부터 국내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급락하면서 변동성을 키웠지만 대규모 펀드 환매, 이른바 펀드런은 없었습니다. 이달 들어서 국내 주식형 펀드로는 1,631억 원가량의 자금이 오히려 순유입됐는데 하락장에 베팅하는 인버스 펀드 투자가 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증시의 하락에 따른 환매 물량은 지난달보다 도리어 감소했습니다. 자산운용사들 역시 자체 손절에 나서기보다는 일단 시장을 지켜보는 쪽을 택했습니다. 주식이 그냥 떨어진다고 손절하는 규정은 이제 다 없어졌고요. 대부분 동일 업종 내에서 업종 평균 하락보다 뭐한20% 이상 더 떨어지면 일단은 이제 뭐 투자 위기 종목으로 들어간다든지 해서. 고통스럽긴 하지만 펀더멘털 대비 너무 지금 급격한 상황이라 가지고 가보자라는 게 지금 뭐 컨셉이거든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주식이 떨어지는 상황이야. 이럴 때는 사실은 팔면 안 되죠. 과거 자산운용사들은 펀드 편입 종목의 주가가 매입 단가보다 10에서 15% 수준까지 떨어질 경우 손절매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하락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대부분 코스피나 업종 지수 대비 10에서 20%가량 떨어질 경우에 손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내부 규정을 바꿨습니다. 다시 말해 시장 전체가 빠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손절, 즉 로스컷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투자 경험이 늘어나면서 섣불리 손실을 확정짓는 투자 방식을 지향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며 더불어 공포를 이겨내는 투자 문화도 생겨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지금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저점 매수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3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적 관점에서 분할 매수 전략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